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네. 지역의 부동산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요, 네. 경기도 용인시 네. 수지구 상현동 네. 상현마을 네. 성원 쌍대빌 아파트 55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향후 전망하고 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매도 시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인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성원 상대빌 아파트 좀큰 평형을 보유를 하고 계세요. 혹시 네. 여기 실제로 거주도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제가 거주는 제 9년 차가 거주예요. 9년 차. 네. 네, 좀 길게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언제쯤 네. 매도해야 하는지, 계속 보유해야 네.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처분을 하시고, 네.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이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가족 수가 많습니까? 아니, 남편하고 제가 둘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네. 좀 30평대로 이렇게 옮겨가셔도 불편함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 신분당선 효과도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유하신 게한 55평이라고 하셨죠? 네. 자,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5천만 원 내지 한 6천 정도 올랐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억을 좀 넘겼어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한 16년 정도 된 16년 차 아파트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 그 이체크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수도권 내에서의 가격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다면은 자, 일단 신분당선이라는 입지적인 조건은 좋습니다만은 평형대하고 그 주변의 가격 형성 자체를 본다면은 16년 차이고 자, 저는 지금 한 6억 한 예를 들어서 6억 한 3천 간다고 합시다. 예, 6억 5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올 말까지도 6억 5천 갈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한번 갈아타 주십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 성북구 보문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성북구 보문동에 그냥 제가 이 아파트를 꼭 매수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문동에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자, 아이파크 33평대 가격으로 이동이 거의 가능합니다. 매도하시고. 그러면은 자, 수지 상현동에 있는 아파트가 불황에 강하겠습니까? 성북구 보문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불황에 강하겠습니까? 연식은 서로 당연히 비슷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중대형 아파트 이거 해서 오르지 않아서 이제 좀 뭐랄까요? 많은 마음적인 심적인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번 기회에 매도하시고 좀더 불황에 강한 지역으로 옮겨 타시라.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사시는데 50평대면은 좀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 지역으로 충분히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은 예산상으로 좀 부족하지만은, 예, 서울 구 도심에 역세권에 있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우선 좀 넓은 평경을 가지고 계시는 걸좀 평수를 줄여서 그리고 불황에 조금 더 강한 지역,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오래 거주하셨으니까요. 지금쯤 한번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아, 현재 그 부평에서 네. 신혼으로 두 명 살다가 둘이 살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좀 넓은 집으로 네. 집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 인근에 있는 창천동 부평 금호타운이랑 네. 수원 정자동의 두견마을 3차 영남 우방 한솔아파트 네. 수원 천천동 삼성레미안 네. 수원 조원동의 한길타운 아파트 중에서 어느 곳을 매수할지 지금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파트 지역을 두 지역을 함께 보셨어요. 총 4개의 아파트를 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죠? 네. 네. 먼저 부평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근처에 청천동에 위치한 금호타운 아파트, 그리고 수원은 네. 세 지역을 말씀해 주셨네요. 정자동, 네. 그리고 천천동, 조원동. 이렇게 네. 세 지역까지 함께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예. 현재 거주지는 부평이라고 하셨는데, 네. 수원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게 된 게 뭐 직장이라든지 남편분 직장이라든지 그쪽이 수원 쪽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 한도 내에서 예, 예. 그 서울이랑 좀 가까운 경기도권을 찾다 보니까 서울은 예, 예. 더 이상 진입이 안 될 것 같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을 보게 됐어요. 예, 예. 예. 자, 보니까 지금 쭉 언급하신 아파트들이 네. 매매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예, 4억이 안 되고 한 3억 중반. 네. 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24평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억 예. 중후반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평대 같으면 3억 아래. 네, 맞아요. 예, 그 정도 선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왜냐면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제 예상 계획을 수립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자, 쭉 언급하신 것 중에 부평에 있는 그 뭡니까 금호타운은 이제 7호선 부평구청역 그 GM대호 위에 있는 건데요. 네. 전통적으로 가격이 부평 지역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예. 예. 이미 또 거기에 살고 계신다니까. 네. 근데 쭉 언급하신 것 중에 아 저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하나 했던 게 네. 천천동에 있는 삼성 네. 레미안 아파트. 네. 예, 저는 그쪽을 좀 추천해드리고 해드릴게요. 아 네. 대강 위치는 뭐 인터넷 검색이나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네. 예, 성균관대역 1호선 성균관대역. 네. 그래서 그렇게 역세권 약간 전철역에 가까운 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성균관대역이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가 와도 하락폭을 줄일 수 있어요. 아, 네. 하락폭을.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쭉 언급한 아파트보다는 조금 새 거이고, 예? 네. 그 다음에 좀 브랜드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쭉 언급하신 아파트 중에서 천천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예, 네. 매수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두견마을의 예, 예. 그 영남 우방 한솔 아파트 예, 예. 저는 그쪽이 좀 관심이 있는데 왜냐면 그 옆에 예. 화서역 프로지오가 생기고 그 예. 옆에 스타필드가 생겨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정자동 호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네. 사실 정자동은 네. 전철역하고 좀 멀잖아요. 네. 예. 금방 우리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요. 네. 그래도 뭐랄까요 전철역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보다도 아, 예, 별로 효과가 없을까요? 그 예, 예, 그래서 수원 정자동보다는 그래도 네. 전철역이 좀 더 가까운 예? 네. 이쪽 천천동 거에다가 제가 제 의견을 더 네. 가중치를 두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형 쇼핑몰의 개발 호재보다는 오히려 지하철역이 가까운 입지적인 장점이 더 크게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기 종로 4, 종로 5가에 네. 수송 주얼리 시티 작년에 35평 매입을 좀 했거든요. 네. 네, 수성복합 아파트죠. 네. 네.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그쪽이.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종로 5가의 효성 주얼리 시티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수를 이미 하신 상황이고 여기에 네.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내년에 입주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내년 입주를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럼 네. 전세를 주신 상황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입주까지 좀 바라보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사신 가격이 얼마죠? 아, 6억 5천이요. 6억 5천이요? 네. 예, 예. 자, 우리가 한때 인기가 있었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른 네.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같은 평형대의 전세 보증금은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갭매우기 시장이 이미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오름폭이 더 있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왜냐면 서울 종로구에서 30평대를 7억이 안 되는 선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거의 일반 아파트는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매수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신 게 종로 5가역 인근에 있는 그 뭐 이쪽에 뭡니까? 귀금속 도매상가가 네네, 많은 맞습니다. 예, 그 네. 지역이죠? 네. 예, 예. 여기에 있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 이런 네. 선입관 때문에 아마 조금 다소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상복합대 일반 아파트가 갭이 컸는데 이 갭이 현재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갭매우기 시장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설사 여기서 지금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셨지만요. 네. 만약에 여기서 전세나 네. 월세를 논다고 해도 주변에 네. 도매시장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또 도심으로 이게 직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잘 발달된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갭매우기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사셨던 6억 5천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네. 예, 그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월세 시장이 잘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고 가기도 적당하다. 아, 즉 나중에 네. 실거주가 아니라 월세나 네. 전세를 놓고 이렇게 투자하기에도 네.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 종로구에서 주상복합이라 할지라도 35평을 6억 5천이면 경쟁력이 있지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내가 월세를 받는다 해도 수익률이 네. 괜찮은 지역입니다. 네. 예. 그 뒤가 조금 뭐 좀 좋아질 만한 뭐 호재는 있나요? 자, 기본적으로 종로 5가 일대나 이런 쪽들이 계속 도심 재생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지금은 이제 그 길건너편 쪽에 있는 지역들은 도매시장 쪽에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 지나가고 이런 소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길건너 뭐 예, 효성 주얼리 시티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낫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